쳐라. 하나, 둘, 셋. 보이프렌드 최고의 남편을 찾아라. 2차 탈락자를 앞둔 마지막 관문. 보이프렌드의 손을 찾아라.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손만 내밀어 보여주는 보이프렌드. 그 손의 주인이 어떤 멤버인지 알아맞혀야 한다. 자, 첫 번째 대결을 펼쳐봤고요. 자, 두 번째 대결은 말이죠. 바로 눈썰미 대결입니다. 보프의 손을 맞춰라 게임인데요. 자, 보프 멤버의 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그 손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정확히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한 손만 내미는 거예요? 한 손만? 네. 한 손만. 왼손은 안 돼요?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누구시죠? 아우와! 네. 아우와! 누군지 모릅니다. 자, 2번에 계신 분. 부부부부부! 자, 2번. 누구, 누구게? 야, 현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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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섞어주세요. 섞어! 자, 섞어! 자, 섞어주시고요. 자, 섞었습니까? 손을 만져보고 싶으신 분들은 만져봐도 됩니다. 손을 내밀어주세요. 자, 지금 보이프렌드 여섯 멤버의 손이 지금 나와 있고요. 윤현재 군부터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손 모양을 잘 봐주시고요. 자, 갑니다. 자, 윤현재 군이 출발을 했습니다. 어, 직접 만져보면서. 4번은 많이 지쳐있어요, 손이요, 맞죠? 죽어있는 손 같아요. 지금 장난감 손 있죠? 지금 윤현재 군이 6번 손까지 만져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펜으로 한번 찔러보고요. 네, 지금 힘없이 멈춰진 하얀 손. 손 갖고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감이 왔어요? 네. 확실해요? 초큼. 아, 초큼. 다음 오상윤 군 출발해 주세요. 저 죄송한데 뭐 더러운 물건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 자, 2번. 지금 신났어요. 자, 오상윤 군 신났습니다. 아유, 지금 손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아, 좀 오네요. 오상윤 군. 감이 왔어요? 네. 김유한 씨 출발해 주세요. 없었죠? 네, 되게 빠릅니다. 김유한 씨 엄청나게 빠르게 손목을 잡아서 제압을 하고 있고요. 어때, 김유한 씨 느낌 왔습니까? 아, 그냥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자, 형님 오십니다. 30대 형님이에요. 네, 얌전하게 바뀌셨어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만지고 있고요. 네. 자, 지금 홍비호 씨가 상당히 빠르게 보고 있었고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지금 정답이 다들 너무 틀려요.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평가가 날 것 같습니다. 자, 1번 손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정민. 자, 지금 유일하게 윤현재 군이 맞췄습니다. 저 맞았어요. 맞았습니까? 우리 김정현 씨도 맞았고요. 맞았어요. 2번 손 주인공 나와주세요. 영민입니다, 영민. 영민. 아무도 없습니다. 다 틀렸어요. 3번 손 주인공 나와주세요. 3번 손의 주인공은 바로 민우입니다. 자, 민우. 자, 송비호 씨가 민우 군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제 4번 손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4번. 동현. 다 틀렸어. 자, 지금까지 거의 다 틀렸습니다. 하나도 맞지. 나 아무도 못 맞았어. 자, 이제 5번 손 주인공 나와주세요. 5번. 광민. 누굽니까? 저 광민. 광민. 자, 지금 윤현재 군이 광민 군을 맞춰주셨어요. 저분도 맞춘 거 아니에요? 광민 맞췄습니까? 네, 오상윤 군도 맞춰주셨습니다. 자, 6번 마지막에 이제 남은 멤버는 누구죠? 현성입니다. 마지막 6번 현성은 다 틀렸습니까?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윤현재 군이 두 문제 맞춰주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한 문제씩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현재 군이 이번 라운드로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두 번째 탈락자, 민우 바라기, 윤현재, 과학소년, 오상윤, 그리고 치열한 접전 끝에 최종 결승에 진출한 훈남팬 김요환, 삼촌팬 송비호. 3라운드 진출자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김요환 씨, 송비호 씨 3라운드 진출! 우리 윤현재 군이 야 손맞추기에서 한 명만 더 맞췄으면 동점을 이뤄서 결승까지 갈 수 있었는데 아깝습니다. 보프 분들과 함께 했는데 어땠어요? 완전 좋았어요. 완전 좋았어요? 완전 좋았어요. 정말 민우 군처럼 가수가 될 거예요? 네, 더 뛰어넘어야죠. 노력하실 거죠? 뛰어넘어야죠. 아, 초반에 점수를 더 잘 줬어야 되는데. 모르겠다, 애기들이. 왜 몰라, 알지. 애기들이 완전 좋아하겠지. 완전 이게 뽀로로잖아요. 여기 애가 한 명 있어, 얘가 잘 모르겠어. 더워! 애기들이 형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알았어. 애기가 아니라 한 6살이었어요. 보이프렌드와 팬들과의 소통 그 두 번째. 오빠는 해결사. 보이프렌드에게 무더기로 도착한 해결을 바라는 팬들의 사연들. 그중 보이프렌드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오늘 보이프렌드 두 발 벗고 나섰다. 과연 보이프렌드에게 SOS를 요청한 팬은 누구? 술 맞춰 갔다니까 진짜로. 아, 그걸 지금 말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걸 말해야 돼? 안 먹는 게 대단한 거 아니야? 원데이 투데이야, 정훈아? 아니, 좀 많이 사올 줄 알았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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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사연에 신청하게 돼가지고요. 아, 네네. 저희가 오늘 뭘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휴가도 못 간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아이고야. 근데 방학 숙제도 안 하고 놀아가지고. 아. 방학 숙제랑 네. 간식 하는 거랑. 네. 또 애들이 요새 장마 기간이라서 많이 못 나가 놀았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좀 아이들이랑 바깥에서 활동을 좀 해주셨어요. 아, 네. 네. 아. 잘 놀 수 있을까요? 네, 뭐 연령대도 네, 아이들이랑 맞을 것 같고 저희랑 상황이 같아요. 정신 연령이 좀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해요. 정신과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우리도 휴가를 못 갔죠. 우리도 휴가 못 가고 네, 나가 못 놀고. 아이들이랑 잘 놀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아이들이랑요? 네. 친한 척이요. 아, 친한 척? 친한 척. 다짜고짜 가서 그냥 어! 네, 반가워하면 돼요? 반가워하면서 아, 네. 마치 친구인 것처럼. 네, 난 누구 형이야, 난 누구 오빠야 이러면 아이들이 워낙 보이프렌드를 좋아해서요. 아, 진짜요? 네. 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팬이어서 제가 이렇게 신청하게 됐거든요. 아, 진짜요? 어떤 애기들이 있어요? 특히 한 명이 광적인 아이가 있어가지고. 아, 아 진짜요? 네. 저희 보이프렌드? 네, 이름 다 알고 얼굴 다 알고 노래 다 알고. 아이고. 장기 자랑 한번 해볼까요? 그 이름이 선미라고요? 선미! 선미 양을 빨리 만나러 가보고 싶네요. 가야 돼. 네. 어디로 가면 되죠?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그럼 지금 갈까요? 아, 네. 가자. 오케이. 지금 갑시다. 안녕.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안녕. 얘들아, 바다도 왔어. 얘들아, 과자, 우리도 왔어, 과자 말고. 너.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가 누군지 알아? 우리를, 진짜 좋아하는 한 명은 누구였지? 선미라는. 선미. 선미. 아, 진짜 선미구나. 선미야, 혹시 원더보이도 보니? 아, 진짜? 아, 진짜? 누구 제일 좋아해요? 누구 제일 좋아요? 좋아하는 사람! 누구? 아, 그럴 줄 알았어. 말도 안 되는. 내가... 야, 얘들아. 실제 뭐 도와줄까? 오빠들이. 오빠들이 이렇게 보여도 공부는 잘했어요. 네. 응. 너가? 나 공부 잘해. 방학 때 못 끝냈잖아. 아니야, 오빠. 그래도 이름에도 고등학교 1등이야. 그러니까 500개인데 100개 모형이니까 곱하기. 아니, 100개 모형이 5개. 4장. 넷. 넷. 응? 일단 4장. 지읒. 지읒. 아, 진짜. 그 다음에. 일기. 오빠도 일기를 잘 써. 이거 봐봐. 이렇게 나와야 돼.
그죠? 또또또또또 이렇게 빨래 반장 또또또또 하지 않아요? 느낌 있잖아. 바나나다 옷이 바나나. 아, 나 진짜 그거 나 맞다니까 한번 만져볼래요? 아니 벗어봐요. 아 벗으면 안 되죠. 봐봐요. 어 있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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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예 예 예. 가자 가자. 오. 간다 간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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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일로와. 조금 이따 끊어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일로와 이종 일로와. 이종 걸어. 봤어 다 봤어 다 봤어. 예. 얼음이 잘 안 갈리더라고. 그래도 나중에 쓰는 게 낫겠다. 어, 그래 마지막에 나중에. 넘겨.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는 사람. 어, 뭐야? 뭐야? 남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민호 오빠. 민호 오빠 남자친구예요? 민호 오빠 남자친구예요? 진짜요? 오빠 뽀뽀 해주는 거. 얘들아 재밌게 놀았어? 네. 아 진짜 덥지? 네. 팥빙수를 오빠가 만들어 왔어. 맛있게 드세요. 엄마 요거 먹어 그럼. 아 먹을 데가 없 거야. 자 아늘이도. 어 오빠들이 오늘 선물을 준비했어. 관리가 중요해. 그럼요. 얘들아 피부관리 해야 돼요. 맨 뒤에 주워. 화장품. 안 받은 친구 없지? 그럼 하나 내 거. 내 거. 근데. 사진 안 받은 친구. 안 받. 오빠들 오늘 너무 재밌었어. 너네들도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제 오빠들이 가야 될 시간이야. 아~ 안녕. 아쉬운 사람. 아무튼 오빠들 이제 갈게 얘들아. 그래. 재밌었어 얘들아. 잘 가요. 안녕. 오늘 안녕. 잘 가. 잘 가. 안녕. 오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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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얘들아. 보프의 최고의 남편 되기. 이제 마지막 라운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라운드는 말이죠. 6탄전입니다. 6탄전이요? 두 분이 이제 싸움닭이 될 겁니다. 보이프렌드 두 분은 악당에 붙잡힌 주인공이 될 거고요. 선택하지 못한 나머지 네 분은 악당이 될 겁니다. 어허. 자 어떤 분을 주인공으로 선정해 주시겠어요? 저는 꽃보다 현성 현성 씨를 추천. 자 현성 씨는 꽃보다 현성. 송표 씨는요? 공주야 공주. 저는 남성 팬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잖아요. 네네. 우리 보프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연장으로 하겠습니다. 동영.